그러면은 이제 아마존과 관련해서 아마존이 그 서플라이 체인 바이 아마존이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그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판매자한테, 그러니까 제조업체에서, 그러니까 제조업체, 그러니까 판매자, 그 아마존은 중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판매자에게 그 제조업체에서 바로 이제 그전 세계 고객의 제품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배송할 수 있는 솔루션을 뭐 제공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마존의 어떤 첨단 물류, 주문 처리, 운송 기능을 활용해서 이게 재고가 안 쌓이고 이렇게 바로바로 될수 있게끔, 그러니까 재고도 일정 수준으로 가고 너무 늘거나 줄지도 않게, 그러니까 요걸 잘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걸 발 이게 있어 그 근본적인 내용이 이제 이건데, 짧게 말하면 그러면은 결국 전체적으로 비용이 이제 크게 줄어드는 거죠. 네, 밴쿠버 아메리카에서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그 목표가가 이제 174달러를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그 엔드투엔드 공급망 서비스라고 보는 거고요. 이걸 그 뭐라고 부르냐면 그 라스라고 해서 로지틱스 에이저 서비스.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거다 지금 아마존이. 그러니까 그 사스나 뭐뭐 뭐 파스나 어쨌든 이런 거는 구독 모델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 물류도 구독 모델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존이. 물류도 네, 그런 그 지금 당장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러한 그 라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존의 그 물류 분야 핵심 역량 개발과 그 라스 비즈니스를 통해서 규모 효율성을 활용을 하는 쪽으로 하는데, 현재 그뭐 제3자 리테일이나 클라우드 광고에 이어서 어떤 차세대 잠재적 서비스 모델로 이 라스 제공을 하는 게 아니냐.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확인하면 좋겠죠. 이게 결국 이걸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올 하반기 이제 그 2020년 아직 남 마지막 그 어떤 이 아마존의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엑셀레이트는, 새로운 광고, 그다음에 브랜드 마케팅 도구하고 뭐 분석 도구, 주문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도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고와 관련된 도구를 발표할 예정이고, 또 하나는 결국은 AI의 핵심은 또 AI이거든요. AI와 관련해서 어떤 그 탑라인이니까 매출의 수요 창출, 그다음에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AI와 뭐 통합된 그 어떤 릴리스가 발표될 걸로 예상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앞서 이 라스랑 좀각그 연관이 되어 보이는데, 그 자동 재고 보충, 그러니까 재고 관리를 확실하게 그 머신러닝 기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판매자가 제품을 예측 수요에 맞게 정확한,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자가 가지고 있는 물품이 수요자가 이쯤 되면은 어디서 주문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 지역에 제품이 가 있는 거예요, 미리. 위치 수량에 이런 정확한 위치와 수량의 배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송이 빨라질 거 아닙니까? 빨라지겠죠. 그 판매자가 있는 쪽에서 거기까지 가는 기간을 줄여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가 잘 되면은 이 평균, 그러니까 이 속도가 빨라지면서 매출이 한15%늘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보는 거고요. 요 부분이 뭐 리테일에선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AI 부분하고 광고하고, 그러니까 이세 가지가 이제 아직 뭐 나올 게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거 같고. 모건스탠리 조나스가 테슬라 오늘 올라오는 이유가 또 여기 또 한마디 더한 거죠. 이분이. 한마디 더 했는데, 이 목표가 상향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투자자들은 이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막 높게 냈냐, 이거에 대한 예. 약간의 이제 불평불만이 있는데, 있겠죠. 근데 이제 자동차 기업으로 보면 고평가지만 AI로 보면은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뭐그더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정당화를 했는데,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그 AI 전문, 그러니까 테크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가 했으면은 좀더 좋았겠지만, 이제 뭐
자동차 파트다 보니까 어떻게 볼지 좀 모르겠지만 현재 단기적 수급으로는 보니까 뭐 정확하진 않지만 8월에 테슬라의 공매도가 제일 많았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급적으로 조금 더 이제 유리한 환경이긴 하겠죠. 근데 이게 길게 갈수 없는 게 만약 이런 AI와 관련돼서 어떤 어제 이야기 그저께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 잔된다면 AI 주식이 지금 또다시 붐이 일어야 되는데 얘 혼자만 또 움직일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단기적으로 이제 그런 영향권에 있지만 길게는 좀 그렇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네. 구글은 오늘 좀안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오늘 재미가 없어요. 리디엠에서는 오늘 구글 유튜브에 대해서 유튜브를 따로 떼놓으면은 이 네. 가치가 얼마냐? 약 4천억 달러다. 아, 가치가. 그래요? 그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현재 구글 기업의 가치가 1.6조 달러 정도 되니까 약25% 정도 된다. 네. 그러면은 현재는 이게 이100% 자회사잖아요. 지분이. 그러다 네. 보니까 한 20에서 30% 정도 할인율이 적용된 부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따로 나오면은 여기서 한뭐좀더 이제 할증돼서 볼수 있는 거죠. 다만 이제 종속 관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저평 이 유튜브 자체가 이제 저평가받고 있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요. 따로 뭐 이거 할 계획은 없겠죠, 뭐. 알파벳이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거를 안할것 같고요. 그다음 오늘 하워드 막스의 이제 오크트리라는 곳에 이제 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이분이 글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글을 쓰는데 이 글의 내용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Pure Losers or More Winners라고 해서 여기 이첫 번째 예를 들어 놓은 게 뭐냐면 이 제너럴 밀스의 연금 기금을 담당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이 소위 말하는 랭크 그러니까 그는 27%타일 그러니까 27% 위로 그러니까 상위권에 든 적이 한 번도 없다. 27% 타일. 네. 그러면 그러니까 자기 뒤에 27명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예, 아까 그러니까. 예. 이 타이, 그러니까 높, 그, 그만큼 이제 높은 등급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약간 그다음에 부진한 거네. 예. 그 47% 타일 아래로 내려간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냥 어중간하게 어중간하겠다. 예. 했는데, 이게 오랫동안 했더니, 수익률이 네 번째다. 4% 타일이다. 자기 뒤에 최상위, 96명 있다는 건데, 그럼? 그쵸, 자기 뒤에. 예. 그러면 상당히 잘한 건데? 그러니까 14년 동안 예. 그냥 아주 높은 성과를 기록한 적도 없고 아주 저조한 성과를 기록한 적도 없는 어떤 어중간한 레벨이었는데 오랫동안 이걸 꾸준히 하다 보니 결국에는 4% 타일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건, 그러면, 예.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잘 나오나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 예, 그뭘 하면,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그거예요. 여기 이제 나오는 게 투자에는 이제 어떤 접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 이 사람은 실패를 피한 거예요. 루저. 그러니까 뭐 뭔가 어떤 한방 크게 안 맞은 거죠. 그렇다고 또 성공도 아주 크게 한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수익을 낸 적도 없고, 크게 실패한 적도 없는 거예요. 대신 크게 실패 안 하면, 실패 안 해서 장기적으로 잘하면은 결국에는 수익률이 좋다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아까 했지만 조건은 장기로 가요, 장기로. 그렇죠. 이게 14년 동안 한 거니까요. 여기 지금 그렇죠. 보시면 14년 동안 한 거니까, 여기.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루저, 그러니까 실패를 피하면 위너는 저절로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크트리의 원래 투자 철학이기도 하고, 리스크 관리가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모든 걸 그냥 완전히 위험을 회피하는 거, 뭐다 팔고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적절히 그렇죠. 이제 위험을 또 이해를 하고 분산하고 적절히 뭐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 일반적인 통념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통념은 그렇잖아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실은 최대한 줄이고 이익은 최대한 가져가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건 이 논리는 좀 이거랑 안맞그 반대의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최근에 어떤 대형주 빅테크 같은 기업은 아주 현재 이걸 가지고 있다고 해서 뭐큰 갑자기 큰 수익을 주는 건 엔비디아가 있긴 했지만 단기간에 어쨌든 다른 것들은 그렇다고 이제 이건 이제 빅테크만 뿐만이 아니라 대형주라고 하면 뭐 다른 것도 있으니까 대형주처럼 이제 뭐 아주 큰 높은 성과가 갑자기 늘어나지도 않고 실패할 확률도 적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아, 약간의 좀 성과에 부합하는 게 아니냐, 길게 봐서는. 네. 그래서, 정말 자신 있으면, 아까 말했던 실패, 그러니까, 손실은 최소한 적게 하고, 뭐, 그 수익은 길게 가면서 이제, 중소형주를 베팅을 해서 이제 뭐할 수도 있겠지만, 잘못했을 경우에는 그 실패 조절, 그 소위 말하는 리스크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개별 종목 잘못 들어갔다가 걸리면, 뭐90% 날아가고 원금의 90%가 날아가고 그 복구를 못 하잖아요. 복구 안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하겠지만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런 방법도 이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가 정답이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큰 실패, 그러니까 큰 실패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종목에 들어가서 크게 터지면 안 돼요. 그럼 복구하기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저희한테 계속 물어보는 어떤 그 질문이 답하기 곤란한 질문이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물려서 그렇죠. 70, 80%씩 물렸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답이 없는 거지, 이거는. 이거 복구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그건 큰 실패를 맞으면 성공 확률이 거의 뭐 없어지는 거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뭐 작은 그 실패는, 그러니까 매매에서, 그 트레이드에서 작은 실패는 그래도 허용할 수 있지만, 큰 실패는 최대한 피해라. 그래야 성공할 확률이 그 기반이 마련이 남아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쭉 있는데, 이걸 뭐 길게 뭐볼건 아니고, 앞에 내용만 보면은 뭐그 정도에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그냥 투자의 구루인 하워드 막스에 말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하워드 막스의 하워드 그 막스. 매일 인사이트 레터를 내요. 그래서 그렇죠. 내용을 내. 예. 그래서 그 내용이 뭐 나름 이제 어제 계속 저희한테 하는 질문의 내용이 이거와 좀 유사해서 예. 소개하는 거고요. 그다음 또 하나는 그이 뉴스에 보니까 좋은 주식을 사는 것은 쉽다. 그러나 유지하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것, 당신이 보유는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이제 그 많은 투자자들이 좋은 주식을 샀는데 잠재력이 그 소위 말하는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거의 팔아버리죠. 보유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정말 고통스러운 실수인데 그 급등하기 전에 그 팔고 그게 급등하는 걸 보면 손실 보는 것보다 더 힘들거든요. 예, 막 미쳐버리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게 이제 복권. 1등 당첨 복권을 손에 쥐었다가 이걸 잃어버리는 경우랑 같죠, 거의. 네, 그래서 이게 결국 지키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 연결해서 어떤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찰리 망고도 비슷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어놨고. 그다음에 그 제가 이거는 길게는 안할 텐데, 이 종목, 큐레이스라고 해서, 갑자기 티커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네, QLYS. 차트를 보다 보니까, 네. 이 차트가 괜찮아서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QLYS? 네. 큐레이스라고 이제 사이버 보안이긴 한데, 네. 이게 좀 달라요. 오늘 또 빠지네. 좀 빠지는데 지속적으로 좀 올라오던 종목인데요. 네, 요런 종목이 약간 작은 종목인데, 이제 보시면은, 테크 쪽에 소프트 인프라 스트럭처인데 이게 보안과 관련된 회사인데요. 네, 설명만 하자면 사이버 보안 쪽에 그 시각화, 그러니까
뭐 영화나 보시면은 보안 그 시스템에 대한 시각화 모니터링 플랫폼을 하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매출이나 EPS 이런 거 보면은 그 사이트 가서 보시면 제가 이거 한번 들었는데 이거 괜찮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퀄리티도 괜찮아요. 프로핏 마진도 상당히 괜찮게 오, 나오고. 실적 좋은 기업인데, 이거? 네, 실적이 괜찮은 기업인데 다만 밸류에이션이 약간 비싸요. PR 이런 부분이 좀 비싼데 뭐 프리캐시플로 1 들어봐서는 3.8%니까 조금 괜찮아 보이고요. 다만 배당 없고, 아, 이거 발행 주식 수가 감소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와요. 계속 줄어요, 이게. 아웃스탠딩 보시면. 네, 하여튼 그렇고, 뭐. 그래서 이게 약간의 틈새 시장에 있는 종목이에요. 독특한 종목이죠. 찾아보면 좀 독특해요. 그래서, 나름 그, 소위 말하는, 다른 데큰그 보안 업체나 빅테크에 인수될 수도 있는, 아, 인수 대상이네, 인수 대상, 대상. 인수 대상이 될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마지막은, 이건, 이게 뭐냐면요. 아, 이게 지금 난리도 아니던데, 그, 1000년 전 그, 외계인 그, 미라를 공개했어요. 오. 오, 뭐야, 그러면? 이게 이제 멕시코 의회에서 공개했습니다. 이게 두. 영상입니까, 그거? 이게 이제 외계인 시신 두 구의 미대한데 2000년 전이래요. 1000년 천년 전이고, 전? 1000년 전에 오. 그 영상이 그건데 지금 이렇게 엑스레이 찍고 다 했대요. 하여튼 그런데 그 멕시코 의회에서 했는데 이게 1000년 된 추정된 정도 됐고요. 페루 쿠스코의 규조류 광산에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사진하고 이렇게 찍은 걸 보여줬는데 옛날에 그뭐 잉카 뭐 이런 데 보면은 그 외계인이 왔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거기에 뭐 문명 그러니까요. 전해주고. 어쨌든 근데 미국에서도 나름 그 이게 지금 DNA 증거 확보를 했고 뭐 했대요. 그래서 그 현재 현 인류가 아니다. 왜 이제 요즘 손 세계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미국도 이제 확인했다고 하는데 모르죠 뭐. 근데 그냥 이건 마지막에 재미로 보여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 쿠스코라는 곳은 소위 그 마추픽추를 가는 그 관문이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거기서 발견됐다니까 좀 특이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